야 너는, 야 너는 마스크를 썼는데도 왜 이렇게 노안이냐? 너 왜, 왜 이렇게 노안이야? 왜 이렇게 노안? 카페 가면 가방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노안? 넌 그냥 할아버지가 혼자 교복 빌려입고 나온 거 같아. 그냥 너는 너무 노안이야. 너는 너무 노안이야. 잠깐만, 네가 나보다 훨씬 행동하지. 아, 잠깐만, 언제 쪽 말이야? 너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영정 사진 보는 거 같아, 진짜. 야, 그래도 나는 30대까지 보인, 너는 40 넘어 보여, 지금. 너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 같아. 그래. 진짜. 아저씨, 야. 너 왜 이렇게 노안이냐, 진짜. 네가 저 노안이에요. 와, 우리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 너 전화도 하지 마라, 진짜. 그래도 진짜 너 같은 노안 한 마리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지. 너까지 가버리면 나는 그냥 학교에 돌아다니는 선생이야. 가버린다는 게 저 세상 간다는 말 같네. 돌아가시는 학교. 아, 다른 학교로. 아주 저번에 선생님이 나한테 야 너네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더라고. 교복만 벗고 들어가니까 어, 아버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선생님 아, 그러면 하지. 어. 아 부츠마 아 부츠마 신발이에요 그거? 여기 제일 편한 건 뭐래 갈색 그거. 아 그런 거 좀 신고 다니봐. 편한 건 뭐래 이거 갈색 그거. 아 그런 거 좀 신고 다니봐. 그러니까 네가 노안이라는 얘기도 이게 제일 참산보다 이게 더 편해요. 오 진짜 너 하지마. 어깨 쑤시냐 왜 그래. 50개월이 와가지고.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노안이었냐? 인큐베이터에서부터 노안이었거든. 어머니가 애를 낳은 게 어른 낳았다고 산부인께 난리 났었거든. 아, 엄마가? 엄마가 어른을 낳았다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어차피 그 얼굴이 평생 간다 했는데 계속 늙어. 그치 그치. 해마다 계속 늙어. 그거는 뻔한 거 같아. 계속 나도 계속 늙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엄마 닮았냐고 아빠 닮았냐고. 그럼 그냥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나 주름이 짜글짜글했거든. 나는 흰머리가 3살 때부터 났거든. 그게 말이 돼? 아니 무슨 유치원 때 새치염색을 해? 유치원생이 노란보다부터 새치염색을 해서. 난 지나간 사람이 몇 학년이세요? 그러면은 태방형 구반이요 그러잖아. 그럼 아 39살이세요. 나는 어떻게 그 나이키의 조단 살아갔거든. 아 조단? 내가 그래서 조단 잡았던 직원이 아이고 아드님이 생일인가 봐요. 아이고 너는 웃는 것도 어떻게 할머니처럼 웃냐. 여기도 버스 타고 왔거든? 아 버스. 근데 버스 타자마자 학생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순간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라고 했잖아. 아니 학생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저번에 사복 입고 버스 탔더니 교복 입은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심지어 명찰보니까 우리 학교 선배야. 형이 동생한테 자리를 양보해 줬어. 나 오는 길에 이거 선물 하나 사왔는데. 선물? 어. 이거 갖고 너 껴봐. 뭔데 이게? 껴봐. 이거 활도시 아니야? 어, 껴봐. 뭘? 하나 껴봐. 어, 잘 어울린다. 이건 선생님들이 끼고 다니는 거잖아. 야, 그럼 너 반장선거 나간다며. 어. 반장선거 말고 고장선거 나가라. 왜? 고장선거 되는 거야. 뭔 고장이야. 아, 그리고 넥타이도 이런 걸로 바꿨나? 아, 너무 어려워. 나 젊은 사람이야. 잘 어울린다. 기가 막히게 살려버린다. 고 2한테 보라색 넥타이가 몇 말이야. 근데 너 목소리는 왜 변성기가 안 왔는데 안 늙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변성기가 아니라 변신기야, 변신기. 얼굴이 계속 늙어. 계속 늙어. 아까를 지나쳤어, 내 얼굴이. 넌 목소리 나이가 10세인데 외모는 거의 50세잖아. 10세 발음이 그렇게 된소리 발음 아니야? 너는 나이는 18세인데 얼굴은 68세잖아.
올해 50세다. 올해 18세구나. 아, 나는 발가락 양말이 잘 어울려. 발가락 양말 신고 돌아다니세요. 선물해주지 말아요. 네. 깎아서 깎아서 선물하기로 바로. 아니, 나라고. 아, 여기 심취해가지고. 이제는 안 들려, 잘. 야, 너는 지금, 진짜 너는 너 아니야, 너 그냥. PC방 말고 다방으로 가세요. 이거 말고 쌍화차 노른자 점점 띄워주세요. 좋지. 노른자 좋지. 그럼 너는 포켓볼 치지 말고 게이트볼이나 치러 가세요. 그럼 너는 교복 벗고 계량하고 입으세요. 할아버지처럼. 너는 그럼 에어팟 끼지 말고 보청기나 끼세요. 너는 그럼 서울 대공원 말고 단골공원 가서 바둑이나 두세요. 가서 바둑이나 두세요. 그럼 너는 KFC 햄버거 처먹지 말고 KFC 할아버지라고 놓으세요. 너는 그럼 원할머니랑 사귀세요. 같이 보쌈 씹으면서 데이트하세요. 같이 보쌈 씹으면서 데이트하세요. 네, 들리세요. 아, 아, 야, 나 집에 가야겠다. 왜? 아, 비 올 것 같아. 네가 갑자기 어떻게 알아? 아, 무릎이 너무 쑤셔. 무슨 18세에 무릎이 쑤셔 벌써. 집에도 갈게. 아, 네 허리도 굽었어. 야, 너 18세, 너 고등학생이야. 왜 저러고 나가는 거야, 고등학생. 나가는 거야, 고등학생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참. 아이고, 어디야. 아유, 저 노안 때문에 진짜로. 나 커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임도인! 임도인! 이거 들을 수 있어, 그거! 왜 저러는. 아유. 괜찮은데. 그거는 몇 살이세요? 몇 살이? 몇 살 같아? 너보다는 누나 같아 보이는데? 내가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몇 살이신데요? 저희 21살이라고 아 그래요? 저희 동안이시다 아니 23살로 봤는데